피력하겠다. 그런 내용을 아마 급하게 기자분들에게 주말에 아마 회람을 돌린 모양입니다. 어떤 입장을 피력할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사실 좀참 이렇게 어려운 거지 않습니까? 회장의 사적인 문제니까. 회사 차원에서 이제 아마 제가 예상할 때는 SK 그룹의 성장 사이에서. 일체 외부로부터의 비자금 같은 것이 유입된 적이 없고, 이런 아마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는 이제 대부분, 대법원, 예, 대부분의 상고가 이제 22주, 0 1 14일 안에 이제 이루어져야 되니까 아마 거의 지금 뭐 마지막이 됐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보시게 되면은 이제 SK그룹이 17일 날 오전 중에 채태원 회장 이혼 판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어,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SK그룹 입장에서는 그룹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손상을 줬다고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고등법원의 판결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 정도가 투입됐다. 그 다음, 뭐, 개론지참금이 투입됐다. 판결문을 제가 직접 안 봤기 때문에, 이두 가지가 이제 언론에 나왔기 때문에 아마 그게 담겨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이제 아무튼 간에 오늘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한번 두고 봐야겠네요. 17일 날 오전 월요일이죠. 서울 종로구 SK 스린빌딩 3층의 수팩 서울에서.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항소심과 관련한 SK그룹의 입장을 설명할 계획이다. 물론 뭐 이미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 최태원 회장 입으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그 고등법원 판결의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난 것은 고등법원에서 28번의 성명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제 노소영 관장 측에 몇번 요구했는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여기 최태원 회장 측에게 몇번 정도로 해명할 기회를 줬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1심에서 3번 성명 요구, 그 다음에 2심에 2 8번 있었지 않습니까? 28번이 있었으니까 그 과정에서 아마 충분히 설명을 했을 것 같은데,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동법원의 김시철 재판장 외에 이인의 이름들, 부장판사가 유죄를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 설명이 이제 뭐 제대로 잘안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한 이틀 전인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이제 송길성 전 회장, 예, 그러니까 최종현 회장의 거의, 뭐 거의 최측근, 예, 아주 이렇게 근접거리에 계셨던 예, 송길성 회장이 이제 그룹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에서 모두 다 대외적인 업무 같은 걸 맡았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뭐 거의 다 아실 것 같거든요. 아마 귀엽게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송길성 전 기조실장의 손을 거치지 않는 비자금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건데. 이제 그 동아일보에서 인터뷰를 가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 인터뷰를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노태우 측서 퇴임 이후에 생활비를 요구했고, 300억 약소금을 만들어서 전달했다. 그런 내용을 아마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이분은 뭐, 다른 비서실장하고 다르거든요. 돌아가신 최종현 회장이 어마어마하게 신임했고, 그다음 뭐 거의 1.5인자 정도하고 2인자 정도가 아니고, 그렇게 아주 힘이 셌는데,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대로 이름 옮기게 되면은, 노 대통령 비자금 신부름을 하던 이원조 경제비수관이. 노태우 대통령 퇴임 이후에 지낼 거처와 생활비 등을 요구했고 그것을 최종인 선대장에게 전하라고 했다. 일단 생활비 명목으로 월 얼마씩을 전달했고 그러다 정권 말이 되니까 이원조 비서관이 그 돈을 퇴임 이후에도 지속 제공하겠다는 증표를 달라고 요구했다. 두 분이 다 이제 그의 가신인 거죠. 이원조 씨도 그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당사자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돈을 주고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다 가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전문 방송에서 분명히 지적한 것은 뭐 사적인 그런 부분을 다 내려놓고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옛날이나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재벌가든 아니든간에 사돈 사이는 굉장히 어려운 사이거든요.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사이잖아요. 요즘은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사돈끼리도 잘 지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갖고 있는 사돈에 대한 생각은 그냥 자주 안 만나는 게 최고다는 이야기 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특히 이제 군인 출신인 노태우 대통령이 생활비를 요구했다. 그건 잘 납득이 잘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노태우 대통령 입장에 생각해 보더라도 사돈한테 생활비를 요구한다. 예. 나는 굶었으면 굶었지. 그렇게는 못하겠거든요. 그 점을 제가 지적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인 통념, 물론 이제 송길성 회장이 뭐 말을 꾸며내시거나 그렇게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통념이라든지 상식에 미루어 보게 되면은 사돈한테 돈을 받거나 아그것도안 되죠. 사돈이 용돈하라고 이런 주더라도 절대 난할수가 없을 것 같아. 예를 들면 지금 뭐 저도 아이들이 장가를 가가지고 이런 결혼생활을 하는 애들이 있지만 그 사돈이 내한테 여러분 공짜로 돈을 준다. 기절 촛붕할 이야기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문제를 지적을 한 거죠. 이게 이제 뭐 상식적으로 돈을 받았냐, 받지 않았냐 문제는 제가 판단 안 하겠고, 예, 송길성 전 회장께서 돈을 안 받았다고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나 그다음에 감정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사돈한테 돈을 받는다는 것, 도 돈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거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어려운 일이고 거의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거는 뭐 거의 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차라리 굶었으면 굶었지 어떻게 여러분들 사돈한테 돈, 돈 달라고 하겠습니까? <laughs>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지적했기 때문에. 오늘 어떻든 간에 sk그룹 차원에서 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공식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룹 이미지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아마 하겠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